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7시쯤 된 것 같아요. 닭들이 아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리고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철판이 자꾸 올라가서 아 너무 시끄러웠어. 아 닭 새끼야, 아, 조용해 제발. 지금 이불이 없어. 3일째인데 이불 없던 거야? 야 장주야, 너 동생 이불 없는데 너만 덮고 자냐? 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채집한 친구를 보고 있는데, 야 재밌네요. 와 낮에 봐도 진짜 멋있네. 야 신기하다. 술라웨시산 아틀라스 앤 타이폰.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타이폰도 생각보다 크네요, 아틀라스랑. 오! 우와 안돼 안돼 잠깐만 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야 진짜 갔어. 잠깐만. 그건 아니에요 저건가요? 잠깐만. 아, 안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제 설치해놓은 다람쥐 트랩을 확인을 하고 낮에 바로 모니터 리자드라는 친구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 현지 사람들은 모니터 리자드를 주기적으로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킨다고 하는데, 가축인 닭을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다람쥐 트랩을 확인하러 가기 전에 모니터 트랩을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제는 청설모 다람쥐 트랩 만드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이번은 모니터 트랩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네요. 여기 보면은 와 진짜 미쳤다. 와 여기 형님이신데,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원시적으로 이런 나무나 이런 걸 꺾어서 트랩을 만드는 거, 이걸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아, he, 아서, yes. He is a monitor lizard trap expert, 전문가, professional. Yeah. He is an expert. Expert. Yeah. Oh, there is a monitor hole. Yeah, over there. 아. 아 여기 트랩 여기 설치하는 이유가 있네. 여기에 모니터들이 파고 들어간 그런 구멍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아 여기다가 하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런데 보니까 확실히 뭐가 파고 들어가는 흔적이 있네요. 아 그 다음에 이거 생선이 있네. 아 모니터가 이제 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끼로 두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점점 틀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데 여기가 좁아지는 것 같고 저기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뭐 여기다 두지 않을까요? 와 줄로 위에를 묶어서 약간 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안에 생선을 넣은 상태고요. 이따가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러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제 도전. 오, 야 저렇게 해서 어떤 거를 고리를 끼네. 아, 와 이거 되게 예민하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모니터가 이제 혓바닥으로 냄새를 여기 저기 맡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럼 모니터가 이걸 먹기 위해서
이거를 이 나무를 건드리는 순간 이 나무가 쫙 펼쳐지면서 이 올가미를 당길 거예요. 그러면 올가미의 목이 걸리면서 이 트랩에 걸리게 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저기 미끼는 저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 이왕 온 거 모니터 한번 잡혔으면 좋겠다. 전에 호주 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물론 잡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촬영만 하려고 잡았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잡으려고 해도. 아, 지금 설치해 주신 모니터 형님이 다른 곳에 설치를 미리 했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또. 그래서 지금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확인을 하러 간대요. 아마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아, 그 모니터 전문가시니까 아는 포인트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모니터가 잡혔을까요? 제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낚싯대를 저희 아쏘기 이걸 두 개를 빌려줘가지고 가물치 낚시는 아마 내일 또 갈 것 같아요. 슬라이시 에피소드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어제 설치한 그 다람쥐 트랩 있죠? 그걸 확인을 아까 하고 왔는데 그것도 역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 트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없는 거지 하루 정도 있거나 이따 오후에 있으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따가 확인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또 차를 타고 저기 멀리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곤충들을 또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통발 컨텐츠, 낚시 컨텐츠도 쭉 할 거고요. 뜰채 컨텐츠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곤충만 잡고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 열심히 슬라이시 섬 곳곳을 다녀보겠습니다. 아, 또 여러분들 이놈의 인기가 또 여기까지 퍼졌군요. 와, 나무 진짜 크다. 오, 잡았어, 잡았어. 여기 바로 있어요, 여기. 와, 오, 와, 와. 여기 흙이 파져 있길래 보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 와, 있나 보다. 지금 여기 보면은 턱힘이 굉장히 세 보이고 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나라 그 토파늘소의 초대형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바퀴벌레 같기도 하네. 야, 진짜 크긴 하다. 진짜 확실히 거대해요. 거대 바퀴벌레 같다, 야. So, what is the name, insect? Dicyatus melas. Melas? Dicyatus melas. 야, 사실 이런 곤충이 서식하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았지.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3일차인데 어제랑 그저께 비하면 오늘이 제일 습하고 제일 더워요. 오늘은 덥다는 게 확 느껴지네. 와, 이거 미쳤다. 이거 하늘소 맞지? 네. 어, 뭐야, 잡았다. 잡았다! 야, 아, 죽었나봐. 아니, 살아있어요. 지금 죽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야, 얘 왜 이렇게 이쁘냐? 죽은 척 아직, 오, 살아있다. 뭘 또 찾았어? 뭐예요? 아, 뽕나무 하늘소구나. 네. 얘는 그냥 우리나라 그 뽕나무 하늘소 같다. 그니까요. 야, 여기 지금 그 우리나라 약간 뽕나무 하늘소랑 약간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이런 데에서 뚫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 발견한 게 있는데 와, 기랍잡인데 엄청 이뻐. 어, 날아간다. 야, 어디가? 어, 날아갔어. 야, 여기 기랍잡이가 있는데 와, 색깔 너무 이쁘네. 엄청 많은데? 날파리가 아니라 기랍잡이에요, 다. 야, 이게 나무를 먹고 사는 흰개미들이 나왔네요. 이거 뭐 이거 봤으니까 한번 먹어줘야죠, 이런 거. 이리 와봐. 아, 근데 너무 작아서 안 잡힌다. 이게 문제야. 먹으려 해도 너무 작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뭐하는 거지? 흙만 먹었어. 아니, 아니, 흙 치러. 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왜? 와, 저기 있다. 겁나 큰데? 야, 와, 진짜 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우와, 미쳤어. 우리나라 그 바구미랑 상대가 안 되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본 거대 곤충은 바로 바구미입니다. 아, 저번에 낮에 잡긴 했었는데 그 친구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와, 근데 힘이 엄청나요. 이게 손 다 찢어지는 것 같아. 이 주둥이로 이제 나무를 뚫거나 열매를 뚫어서 먹습니다. 네, 보시면은 앞다리가 굉장히 두툼해가지고 힘이 엄청나요. 자, 무튼 앞다리로 이제 새들이나 다른 이제 천적을 이제 천적으로서 이제 방어를 할 때 튼튼한 앞다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들. 와, 이거 왜 이렇게 이뻐? 와, 꽃무지 같거든요? 우와, 색깔 봐봐. 붉은 색깔 꽃무지. 진짜 확실한 건 색채가, 와, 이게 슬라이시는 좀 다양해요. 곤충의 숫자가 엄청 많대요. 저희 뭐가 또 찾았나 봅니다. 뭐야? 와, 진짜 미쳤어. 와, 이거 수액 먹고 있는 거야? 오, 이 사이즈 좋은데요, 사연 씨? 잡아볼까요, 바로? 네, 사연 씨. 한번 잡아주세요. 와, 이게 힘이, 와. 이게 두 대치 넘겠다,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힘이 단단하게 박힌 것 같아요, 그냥. 와, 와. 와. 오, 얘 중량 내치 남았죠? 네. 예전에는 얘를 세레베스 타이폰이라고 했잖아요. 네, 세레베스 타이타누스라고 했고. 오. 와, 미쳤어. 진짜 예쁜 나비도 있어요. 또 타이타누스 또 있다고 하네요? 와, 잠깐만요, 근데. 이 타이타누스 잠깐만요. 와, 미쳤어. 와, 진짜 미쳤다. 자, 저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경주야, 그거 얼마네? 이것도 크지가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인가? 얘도 8cm 넘는다. 얘네 네. 얘도 그래도 8cm 넘네. 네. What is the name? Butterfly? Papilio Blumei. Papilion? Papilio Blumei. Blumei? Yeah. 아, only Slash in Slash? Yeah. 여러분들, 거대 곤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남부 타이타누스라고 한 게 이게 상향내치 바로 이 녀석인데 남부지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팔루 여기는 중부지방이어서 중양내치 요 친구 좀 차이가 나나요, 턱에? 이제 보시니까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부르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와닿네요. 그쵸, 와. 자, 여러분들 슬라잇이 상양내치 타이폰과 중양내치 타이폰의 네, 한번 대결을 보겠습니다. 끝을 물었어요. 얘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가? 오. 아, 장주야, 이런 거 왜 시키라고 했어? 당황하셨어요, 제대로. 넘었으니까. 아, 미안해. 아, 혹시나 우리 버리고 갔나 했어요. 저희가. 지금 타이폰 촬영하느라 10분 정도 놀다가 갔거든요. 근데 안 보이길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있네요. 뭐가 있다고 하는데 저기 있네. 둥그런 거 맞죠? 네. 저 확대 좀 해볼게요. 제가 확대해 보면 나와요. 야, 이게 지금 포충망이 대략적으로 한 5m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겨우 나와요.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10m 이상 되는 포충망으로 대한꽃무지 골리앗 이런 거 잡거든요. 골리아트스. 오, 여기 떨어졌다. 와, 사이즈 차이 엄청나는데? 야, 근데 작아도 힘이 좋네요. 메일 피메일. 예, 아마 이 작은 개체가 수컷이고 큰 개체가 암컷일 거예요. 혹시 짝짓기 하고 있었나? 시켜볼까요?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아쏙. Yes. Can you find any other insect? One. Maybe 기대용? Yeah, I know one spot. 아, 오케이. 아, 여러분들 좀 이따가 또 다른 거 잡으러 가는데 뭐가 있어요? 나무 껍질을 뜯었는데. 뭐야? 나무 껍질을 뜯었는데 이렇게 바구미들이 나왔어요. 바구미야? 네. 와, 야. 오, 정갈. 오. 드워프드. 드워프드. 미안하다, 다시 자라. 우와, 뭐야. 원모. 우와, 이 흰개미 얘네 뚱뚱하네. 얘네 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참고로 개미 할 게 아닙니다. 헌터 분들도 지금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고소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 마리 먹어서 좀 티가 나는데 잘 찾아야 돼요. 그 고소한 맛이 점에서 나요. 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모니터 리자드 트랩 설치하고 청설모 트랩은 그래도 항상 설치해놨기 때문에 다음에서라도 트랩 설치했을 때 있으면 언제든지 잡은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랩 설치도 계속 기대해주세요. 뭐 잠자리였나? 와, 엄청 크다. 와, 말총벌이다. 야, 지금 잡아주셨는데 이거 한국에도 있는 말총벌이거든요. 이게 하늘수유충들이 이제 나무 안에 구멍을 뚫고 산란을 하잖아요. 그 구멍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애벌레 기생에서 하늘수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독특한 벌이에요. 오, 메탈리퍼가 나왔나봐요. 오, 메탈리퍼. 와, 와, 메탈리퍼를 여기서 만나요. 한번 잡아볼까요? 잡아볼게요. 처음 잡아봐. 야. 와, 미쳤다. 메탈리퍼를 자연에서 이렇게 볼 줄이야. 보이시나요? 여기 물 흐르고 있고 이게 메탈리퍼가 있어요. 크기는 크지 않아요. 한 6cm? 네. 한 6cm 정도 되는데 원명화종의 메탈리퍼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여운 하늘소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더 올라가도 비슷할 것 같아서 지금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좀 오후에 좀 쉬다가 트랩도 확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와, 칼로테스. 여기. 야, 이거 한국에서 엄청 고가종인데. Can you catch your letters? 네. 칼로테스. 오. 야, 오,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오, 왜 가만히 있냐 얘? 그냥 굳이 안 잡아도 되겠다. 와, 이쁘다. 아종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칼로테스가 머리가 빨개지는 종이 있거든요. 이제 뭐 번식철에만 그렇게 되는 건지 수컷이 뭐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뻐지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고가종인데 여기서는 그냥 있네요. 오야, 와일드. 네, 와일드 그늘. 아, 정말 웃기네. 자, 여러분들, 복귀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점심 먹고 또 다른 생물들 찾기 위해서 조금 쉬었다가 트랩도 확인하고 오늘 등하체질도 할 겁니다. 아우,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